네. 어 잠깐. 아니 잠깐. 스톱 스톱. 잠깐 잠깐. 이걸 여기다 올려놨어. 아니야 고맙습니다. 아니, 걸레를 살렸다. 여기 가득이요. 자 윤택의 길따라 맞따라 천안에 왔습니다. 천안 삼거리에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바로 천안의 유명한 곡이죠. 천안 삼거리에 천안 삼거리에 아니 근데 노래를 내가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천안에서 오는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까지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죠. 네 가득 주세요. 가득이요 가득. 카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오렌지 카드. 오렌지 카드가 쓸 곳이 참 많습니다. 바로바로 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포인트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차권이거든요. 어? 세차하시고 가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세차권도 받았고 하니까 세차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세차 먼저 하고. 네 안녕하세요. 중립이요. 중립. 이렇게 밝히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차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아니 우리 소장님 왜 이렇게 젊어요? 아, 글쎄요. 왜 젊냐고요? 네? 젊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는 아니고요. 그래요? 아 굉장히 젊으신데. 야, 하루에 그러면은. 이 충전소를 찾는 차량은 대충 한 몇 대 정도 들어올까요? 저희 24시간 근무하는데 24시간? 한 800대? 800대 정도? 보통 한 차량이 이 충전소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세차하시는 차량들이 많아요. 저희는 네. 세차 시설이나 네. 아, 잘 돼 있더라고요. 저 세차하고 나왔거든요. 내부 세차장이나 아, 내부 세차도 있고 예. 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네. 2만 원 이상 충전해 주시면 네. 무료 세차가 가능합니다. 이야. 보통 일반적인 주유소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고객들을 위해서 네네. 저렴하게 내부 세차도 그렇고 아 그러면은 한 번 오시면 꽤 머무는 시간이 꽤 되네요. 이왕 만나뵌 거 네네. 천안에 오면 유명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해 줄 만한 음식이 있다면? 천안 하면은 병천의 네. 순대. 아, 천안의 병천 순대가 유명하다는 거 맞구나. 네네. 예, 예. 천안에 오면 이거 한번 꼭 드셔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 호두과자하고. 호두과자하고? 병천 순대. 이야, 네. 이거는 뭐 진리 같아요, 진리. 그 이외에 또 유명한 게 또 뭐 있을까요? 아, 입장에 뜨고. 아, 입장포도? 네. 어. 포도, 입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성! 아,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예. 천안 하면, 뭘까요? 대표적인 음식? 아원의 장사에 가면은, 순대국밥이 맛있는 일이. 순대국밥. 네. 호두과자는, 물론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네. 여기서 여기까지 살고 있거든요. 어, 아, 그러세요? 네. 토박이시네요. 네. 그 옆전 옆에 가면은, 네. 할머니 하카호두라고 있어요. 하카호두?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고기를 많이 갔었죠. 학교 다닐 때 호두과자 드시러요? 네, 예, 고등학생들 때는 거기서 만났죠. 남학생들 만날 때는 잘 지었으니까 빵집이 아니라 네. 호두과자 집에서 네. 옛날에 빵집이 아니라 호두과자 이거 거기서 이제 예, 여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미팅하고 그랬다 하시네요. 아 재밌다. 일단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와 손님 많네요. 손님 끝에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이거 무슨 맛을 한번 볼까. 예. 이거 무슨 맛?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병정신대가 나왔습니다. 네. 고기 꽉 찬 순대, 새우젓을 하나 꾹 집어넣은 다음에 맞아요. 병천순대 맛이 이 맛이에요. 그 병천순대만의 고유한 그 향과 맛이 있거든요. 그대로 다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순대 안에 가득한 느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 그냥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 이번에는 조금 순대 식감이 일단 좋고요. 맛이 구수해. 쫀득쫀득 부드럽네.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되게 육질도 좋고 중후하다. 계속 들어가요. 새우젓 한 숟갈 들쭉 넣어서 밑간을 좀 해볼게요. 네. 야, 근데 양이 엄청나네요. 양이 엄청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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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가루도. 네. 네. 후춧가루. 네. 국물 맛 좀 볼게요. 아, 좋다. 맑으면서 진한 느낌. 아, 좋은데? 너무 텁텁하지 않으면서 진한 느낌이요. 자, 밥을 간은 못 말고 일단 조금 말아볼게요. 이 밥이랑 또 같이 먹는 맛 또 다르거든요. 국밥이 돼야죠. 가격이 좀 넣어볼게요. 한쪽에다가 어떨지 모르겠다. 한쪽에다가 좀 풀어가지고. 아, 좋네. 네, 양념장도 아주 맛있어요. 아, 좋다. 국까지 넣어볼까요? 시장 순대국밥들의 그 들깨가루 푹 들어간 그 느낌이 들깨가루로 일단 이제 사네요. 더 구하게. 양이 얼마나. 이 12,000원짜리 고등 순대가 여기가 다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야. 양이 어마어마하다. 저는 아유, 아, 잘 먹었구나. 할머니 학파 호두라고 있어요. 학파 할머니 호두과자라고 해서 그 집이 원조예요. 학파 호두과자. 이게 이제 여러 군데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은 워낙 유명하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도 학파 호두과자가 있네요.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안녕하세요. 30개짜리 5개? 30개짜리 한 10개 주세요. 네, 10개. 네,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이야, 어우, 일단 앙금 색깔이 이렇게, 네? 호두가요, 큼지막하게 씹힙니다. 원조의 명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아, 근데 그, 왜 천안에 호두가, 왜 호두가자 이렇게. 아, 천안에 광덕산에. 광덕산에. 네, 예전부터 거기 호두가 유명해요. 아, 그래요. 호두가자가 천안에 유명해요.
천안 하면은요, 천안에 이제 독립기념관이 아주 유명하죠. 천안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관이 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관순 열사를 만나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관순 열사의 유적입니다. 그죠? 아이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추모각입니다. 추모각. 충청남도 기념물 제58호구네요.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아훈의 독립 만세 운동에 빛난 어를 기르기 위해 1972년에 건립하였다. 붙였습니다. 꽂아드리고. 야, 진짜 굉장히 멋있는 말이네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 정말 독립군으로서 또 그리고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처럼 우리 몸에 총과 칼을 들이대는데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윤택의 길 따라 맞따라가요. 이렇게 유관순 열사의 추모각에서 인사도 드리고 왔습니다. 자, 윤택의 길 따라 맞따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택의 길 따라 맞따라.